선수도 한번 페드로사에 도전했다 실패했죠. 네. 박찬목 선수가 이제 파라고사에게 도전했다 실패한 이후에 이번에 박용균 선수가 타이틀을 뺏었습니다. 자, 페드컵 세계 타이틀전 박용균과 로하스 1라운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검정색 운동복이 박용균 선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체력을 바탕으로 한 박용균 선수의 맞불 공세만이 주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하스 선수의 전적을 보면 21위 KO승이 모두가 다 6회 이연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용균 선수는 체력견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초반부터 12라운드까지 체력견을 펼 그런 전법으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경기입니다. 좋다. 이르전에 그거야 그거. 지금 팔 길이가 길고 신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쭉쭉 여유있게 왼손을 뻗어치면서 단타 스트레이트를 노리고 있는 도전달 로하스. 박영규는 상체를 많이 흔들면서 복부 점령을 위해서 초반부터 아주 팔 길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키가 크고 인아웃복스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복부 공격으로서 상대 스태미너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자, 라이트에서 랩트. 1라운드 다운을 뺏는 박영균. 무릎을 쳐풀리면서 로프를 잡았던 로하스. 1라운드 다운을 뺏는 박영균. 1라운드 일본 25초에 다운을 뺏었습니다. 자, 힘을 내는 박영균. 라이트 랩톱 밀어붙이는 박영균. 안면 가격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박영균. 좋아 좋아 좋아. 여기라 올려 올려. 계속 밀어붙이는 올려. 박영균. 일단 자신은 얻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기라 크게 치면 안 된다. 자신감 보냈는데 박영희 선수입니다. 예, 로하스의 왼손 잽과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밀어붙이기는 박영균. 1라운드 다운을 먼저 뺐었던 박영균. 인파이트보다는 그 받아치기에 능한 선수입니다. 네. 네, 이봉준 선수하고 했던 그 부적 훈련을 분석했을 때도 그 들어오는 선수를 얼레치기로서 그 KO 시켰거든요. 왼손 잽에 이어서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밀어붙이기는 박영균. 1라운드 20초 남았습니다. 초반에 힘 빼기에서 작전 주죠. 자, 밀어붙이는 박영균. 자, 추막이는 로하스. 난타전. 환호하는 관중들. 자,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박영균 선수의 1라운드의 선제 다운은 정말 값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라이트 그 후기 아주 적중했습니다. 네. 2회전 경기입니다. 일정 거리는 절대 불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를 줘서는 안 되죠. 스립이 됐어요. 저것도 이 복싱에서는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권투 선수로서는 링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넘어진다는 기분이 좋지 않죠. 네. 큰 걸 노리고 있는 로하스. 이르바이 전에 다운을 뺏었던 박영균. 로하스 초반에는 힘 빼기 작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그 말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전자는 22전 전승 21 KO승. 옆구리 더블 공격. 그렇지, 또 몰아잡아. 집요한 공격은 좋습니다만은 이 헛손질이 많으면 체력 소모가 커서요. 예리합니다. 체력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밀고 들어가는 박영균. 자,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무차별 가격. 안면. 뛰어앉는 날 로하스. 아, 원투 치고 뒤로 빠지는 박영균 입장에서는 저는 거칠은 플레이 안고는 다른 그럼요. 방법이 네. 바로 처방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실사 역시 주목을 내고는 박영준 2라운드 경기입니다. 가드가 내려왔습니다. 박영준 공격. 빠져나오는 로하스. 국내 링을 밟은 외국 선수 가운데 가장 기량이 좋은 오늘 로하스를 맞이한 박영균 선수입니다. 자, 밀어붙이고 있는 박영균. 같이 주목을 내는 로하스. 앉는 가격, 밀어붙이는 박영균. 자, 원투. 다시 아파컷. 초반부터 참 열전입니다. 일단 뭐 맞붙으면은 박영균 선수가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좋기 때문에. 자, 2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입니다. 박영균 입장으로서는 지금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고 또 저것밖에 없는 그런 그 오늘 최후의 수단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밀고 들어가느냐, 이제 체력만 바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한 달 전서부터 그 체중을 맞춰서 훈련해 왔기 때문에 네, 잘 빠져줬어요. 네, 본인도 체력에는 자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격도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여기에서는 또 겸비해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씩 그 로아 선수에게 아, 라이트 선다. 아, 좋았습니다. 선제타. 안면 정타. 아래 위에 지금 아래. 위에 오른손. 3회전 경기입니다. 1회전에 선제 타운을 뺏었던 챔피언 박영균. 라이트. 좋았습니다. 무차별 가격. 나타나 라이트. 안면. 로아 선수 노련한 경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정 거리 뛰어놓고 박영진 선수 정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복싱은 역시 타이밍의 경기입니다. 상대가 이제 재고 있을 때 선제타 이런 것이 다섯 개 잘 먹혀 들어갑니다. 네. 오른손 연타 공격. 3회전 경기 프로복싱 패드컵 세계 타이틀전 박영균과 로하스. 주심은 미국의 로라 딜라시. 박영균 입장으로서는 5라운드까지는 힘빼기로 들어가겠다. 3회전인데요. 아, 계속 밀어붙이는 박영균. 3회전 경기입니다. 주위에서 갑작부터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디 아주 대연 역풍구처럼 만난 거죠. 4라운드 경기입니다. 이 위대한 챔피언은 역시 도전자가 만들어주는데 오늘 이 고비만 넘기면은 박영균 선수의 롱런은 무난합니다. 순탄한 길을 걷게 되는 건데 지금도 스트레이트를 아주 지금 잘 맞았습니다. 네. 목을 짓누르고 있는 로하스. 구두를 치고 있는 로하스. 잘 피하는 박영균. 받아치고 있는 박영균. 로하스가 훅 내지 스트레이트지 어퍼컷은 잘 안 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체를 더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옆구리. 4라운드 경기입니다.
2회 전에 다운을 뺏었던 박영균. 알았지, 안 됐다는 수민도. 자, 등을 돌립니다. 일단 집요하게 달려붙어서 도전자를 필요하게 일단 만들어야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거치는 와일드한 그런 경기 운영으로서 로아스에게 실력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죠. 네, 로아스가 많이 지쳤어요. 그렇지. 아까 초반에 예리한 그 받아치기는 지금 조금 주춤해졌는데요. 자, 좋았습니다. 안는 가격. 밀어붙이는 박영균. 4라운드 대 경기. 안면. 옆구리. 난타전. 자, 관중들의 응원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자, 왼쪽 앞에가 좋았습니다. 밀어붙이는 박기국. 옆구리. 오늘 왼손 훅이 잘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부의 인구 더블이 아주 잘 맞추고 있죠. 지금 이 로하스의 반격은 역시 반사적인 주먹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이 지쳐있고. 네. 지금까지는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는 박영균 선수인데요. 올려쳐, 올려쳐, 용기라, 올려쳐. 용기라, 올려쳐, 올려쳐, 올려쳐. 자, 4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이 로하스 선수의 체력이 많이 떨어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운영이 박영균 선수의 지금까지 4라운드까지는요. 네. 완전히 그 스타일에 지금 말려들고 있습니다. 항시 일발 필드를 가지고 있는 로하스 선수이기 때문에 박영균 선수는 긴장을 풀지 말고 라운드가 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준다면은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씨름 행위로 허리를 껴안았던 로하스입니다. 5라운드 경기입니다. 라이트. 아, 뒤에서 달려붙어서 훅을 날리고 있는 박영균. 받아치기 날 로하스. 헛손. 자주는 사용하지 않지만 올레치기 한 번씩 어퍼컷을 사용할 때 예리하죠. 네. 아, 올레치고 있는 박영균. 5회전. 다시 뛰어난 로하스. 이제 가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뭐 쉽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5라운드까지 박영선수 잘 지금 접근하는 거죠. 자, 공격 후에 카운터 펀치만 들어가면은 잘 끌어나갑니다. 예승 밀어붙이는 박영균. 탱크 복서 박영균. 살짝 빠져나오는 로하스. 역시 노련합니다. 네, 네. 노련한 그런 네. 사이드 스텝이죠. 로하스 선수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박영 선수에게 가는 것도 안 맞고. 5회전 경기입니다. 키가 5cm가 적은 챔피언 박영균. 참 오랜만에 보는 화끈한 일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복싱 스타일의 대결. 예성 들고 들어가는 박영균. 안면 가격 아이타크 받아치고 있는 로하스. 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씩 그 네 번 펀치가 각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때 약간 그 버팅이 비했던 박영균 선수인데 어쨌든 5라운드까지 박영균 선수의 그 전법대로 네. 잘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체력에서만 이기면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라운드 12라운드까지 예. 절대 그 긴장을 풀어서 안 되겠죠. 맹공 후에 일순간에 허도 허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심리적으로도 도전자를 상당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경기 운영은 잘해주고 있는 거죠. 저 전법, 저 작전이 아니면은 로아스를 잡을 수가 없죠. 네. 박영균 선수의 롱런 가드의 가장 큰 장애물을 오늘 제거할 것입니다. 좋았습니다. 이태전 경기. 복부에 있는 안면 연타 아주 좋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서 박영균을 외치는 응원의 소리입니다. 에서 밴드는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박영균 6회전 양손 공격 글러브를 꽉 끼워 넣었습니다. 라이트업 와투 양쪽 관자들이 연타 귀가 벌겋게 지금 상기도 했습니다. 로아스가요 오늘이 관자놀이 많이 맞았습니다. 네, 로아스 선수는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심적으로 많이 놀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긴 팔을 펼 사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거리를 주지 않는 거죠. 네. 박영진 선수로서는 저 전법, 저 작전이 아니면은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네네. 오늘 이 선수도 선수지만 링 아래에 집색관들이 아주 교정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트레이너는 기술의 교정자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나 저런 작전을 구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모든 선수 트레이너 매니저 3위 1차가 됐을 때 저런 전법 작전이 나오는 겁니다. 원투가 무뎌진 로하시 반짝 반짝 머리 박고 22전승 가두에 오늘 제동이 걸릴 것인가? 오른쪽 눈두덩이에 피를 흘리고 있는 로아시. 아, 받아치고 있는 로아시. 밀어붙이는 박영준. 회전 경기 거의 끝나갑니다. 자, 시절 가격 넣다. 등을 돌리고 피하는 로아스.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는 향수도 마음 가서 안 되겠죠. 네네. 용기랍. 정말 그 긴장의 순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7회전 경기입니다. 반은 잘 넘겼습니다. 바짝 바짝. 뭐 주위에 집색하는 바짝바짝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거리를 두게 되면 그 예리한 로아스의 스트레이트인 훅이 장렬하죠. 네. 또 오늘은 이 가슴 점령도 잘 되고 선제타도 잘 먹혀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7라운드 경기 프로복싱 배드컵 세계 타이틀전 박영균과 로아스. 지금도 그 레프트 훅이 아주 적중했죠. 네. 이 로하스 선수의 스텝이 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곤해진 로하스. 역시 프로건트 선수는 링에서 빗장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감성, 자신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실하게 어떻게 버티느냐. 아, 선제타. 10회전 경기. 오늘 가격 부위가 안면해진 옆구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로아스 선수가 그 필요한 기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도전자라면
이 정도 경기랑 승리도 예측할 수 있지만은 역시 그 대단한 그 로하스 선수이기 때문에 시기라도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경기를 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전은 잘 먹혀 들어가지만 최후의 1순간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로하스 선수가 지금 원래 어퍼컷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전 다시 공격하고 있는 박영준 안타. 하나는 관중들 질서잡게 침을 내고 있는 박영준. 간간히 받아치는 로하스. 하기 싫었다는 기로 또 해줘. 해. 이제 코너에서 빠져나오는 것까지도 잘 가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피곤해진 도전자 로하스. 7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박영준 선수 7회전까지 그야말로 참 활기찬 집요한 공격으로서 로하스 선수를 아주 그 아무런 무책임한 그런 지금 도전자로 만들고 말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박영준 선수가 그 시합대에 올라가기 전에 다른 것보다는 한 달 전서 단기 체질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전으로 자기의 그 맷집을 앞장세워서 무차별한 공격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걸 해줬습니다. 네네. 지금 올레치기죠. 어퍼컷이죠. 노련합니다. 조금 먼 거리의 표정물을 노련하게 올려쳤던 로하스. 위치를 바꿔놓고서 무차별 가격했던 박영준. 8라운드 경기입니다. 위대한 챔피언은 도전자가 만든다. 물론입니다. 네. 8라운드 경기. 바로 이 라운드 초에 이런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분을 쉬게 되면 체력이 또 축적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초반에 역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3대 타. 8회전. 뭐 박영균 선수 입장으로서는 이 무전략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력만 버텨주고 공격 후에 허만 조심하면은 오늘은 예상대로 잘 맞춰가는 경기인데. 8회전 계속 밀고 들어가는 박영균. 로하스의 스트레이트를 팬 다음에 손이 나와야 됩니다. 네. 해주면 안 되죠. 앞면에 있는 복부라든지 복부에 있는 앞면 거기에 또 흔들어서 상대의 패드가 안전해야 되겠죠. 관자놀이 선제타. 8라운드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복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전자를 맞이하는 박영준 선수입니다. 받아치는 로하스. 그 8라운드에 와서는 아직까지 네, 접근을 못했습니다. 조금 지금 접근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이런 순간만 잘 피하고 일단 접근하면 그 라운드는 쉽게 끝내는데요. 여느 도전자들보다는 가장합니다. 네. 사실 많이 맞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렇게 그 버티면서 경기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로하스가 아니면은 그런 경기운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대단한 투지를 보이고 있는 박영준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두 달간
이 도전자 입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박영균 선수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선수 생활을 15년 했지만은 빙의에서 선수와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좀 힘든 거죠. 네. 8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자, 경기 이제 3분의 2는 끝냈는데요. 이래전부터 그 링에 싸우는 박영균 선수보다 정말 그 관중들이나 방청객들이 아마 더 마음을 조일 겁니다. 어쨌든 그 박영균 선수가 작전에 100% 지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작전에 성공을 했다면은 네, 나머지 라운드도 그 작전 그대로 끝까지 마지막 라운드 중에 울릴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한시도 그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경기 운영을 해준다면은 생각했던 모든 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 전에는 뭐 객관적인 전력을 도전자가 한 수 위라고 모두들 평가를 했습니다. 7대3 내지 6대4까지 네. 6대4, 7대3 정도까지 봤습니다. 아직까지 뭐 힘이 살아있는 듯한 이 박영균 선수입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박영균. 자, 9회전 경기입니다. 8라운드 경기에서는 조금 소강전이었어요. 박영균 네, 선수 입장으로서는요. 네, 그렇죠. 로아스 선수의 그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박영균 선수하고 그 두 선수가 다 조금 쉬는 라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네. 다시 밀고 들어가는 박영균. 합치는 로아스. 네, 노련합니다. 허치고 딱 껴안아버립니다. 다시 안면 가격 올려치기. 다시 접근전. 네. 훈련에서나 그 모든 그 생활에서 충실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좋은 경기를 해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링 뒤에 팬들이 응원자요 다 칩색한들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팬들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뭐 선수 이상이고 심판가들 이상이죠. 자, 지칠 줄 모르는 톤을 발휘하고 있는 챔피언 박영균. 카바링 위 이 표적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로하스의 주먹이 많이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표적이 안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라이트 탑파. 자, 헛손 이후에 연타 박영균. 복부에 이은 양욱 정말 좋습니다. 9라운드 경기입니다. 12라운드 가운데 9회전. 로아스 선수에게 한 번씩 그 어퍼컷이 예리합니다. 네, 지금 박영균 선수가 가슴에 머리를 묶고서도 칩색한의 지시를 듣고 봅니다. 여유가 있다는 거죠. 네.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박영균. 오늘 기량과 또 작전과 체력의 싸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측했던 이상으로 열심히 잘 싸워주고 있는 박영균 선수입니다. 다양하게 주목을 냅니다. 9회전 경기도 끝났습니다. 매드컵 세계 타이틀전 도전자 로아스. 22선 전승 21패 위에 로아스 선수 오늘 이 챔피언 박영균 선수에게 한참 혼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을 무색히 만들고 있습니다. 받아치고 네. 있는 로아스. 밀어붙이는 박영균. 아, 옆구리 안면. 또 막한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일단 주먹을 낼 사이 없이 선제 공격. 이것이 오늘 아주 주요합니다. 링 위에서 본 선수 저런 스태미나 저런 체력을 발휘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네. 자, 이쯤부터는 이제 자기 연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쳤어요. 밀어붙이는 박인준. 알맨 연타. 옆구리. 막무가내입니다. 로하스의 집도 대단합니다. 정말 저돌적인 탱크 복서 박영균 선수의 아주 오늘 투지가 만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프로 복서로서 최고의 그런 그 경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공수 양면에서 이 수비도 잘합니다. 상대 주먹도 잘 피하고 있어요. 네네. 공격 다음에 그 헤드 오기나 그 보디 오기로 움직여주세요. 자, 다시 공격. 공격의 실마리만 잡으면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영균. 지쳤는 로하스. 뛰어넣는 주심 로자딜라. 10회전 경기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선수들이 기초 체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영균 선수 정말 너무 그 좋은 플레이를. 자, 화이트! 랩독 연타! 10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10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뭐 여러 차례 공 후에 저런 가격이 나오는군요. 10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세계 타이틀전 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균 선수, 또 도전자인 로하스 선수 두 선수가 그야말로 그 프로복싱의 그 권투 선수로서 가장 그 기질을 갖춘 그런 시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박영균 선수가 로하스만 이긴다면은 자기의 경험이나 기량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좋은 선수라고 경기를 맞추고 나면은 선수는 많은 그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럼요. 경험 이상 좋은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전 이상 좋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네. 앞으로 남은 6분인데요. 11회전 경기입니다. 12회 가운데 11라운드. 자신 있는 표정의 박영균. 경기 한 20초까지 정도의 저런 그 선제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그 선제 공격으로서 그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일단 가슴만 점하면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11회전 경기입니다. 박영균 챔피언 오늘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균 선수가 조금 자신을 얻고 승리를 확인한 듯 덤비는데 절대 금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최후의 1순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박영균 선수가 지금 공격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좌우 흔들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로하스의 그 표적이 안 되어주는 거죠. 로하스에게 그 표적이 되어준다면 지금 보세요. 네, 절대로 헛주먹이 많이 나옵니다. 연타. 로하스는 노련한 그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에 협정을 보인다면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협정을 줘서는 안 되겠죠. 옆구리. 자, 박영균 선수는 바로 여기서 라운드마다 계기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주심으로서 그 뒤에 돌아서서 머리를 때리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죠.
지금은 맞았습니다. 박용균 선수요. 아, 주먹은 아주 뭐 예리합니다. 송곳 같아요. 그렇습니다. 로아스 선수의 그 펀치가 각도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 펀치가 안 맞더라도 뚫는 거 보면 좀 예리하죠. 11회전 경기면 막 붙었습니다. 자, 맞불 작전. 챔피언이 밀어붙입니다. 밀리고 있는 도전자. 다시 코너를 밀어붙이는 박영준. 아, 지금은 왼손 훅이 좋아하는데 적시에요. 그대로 안고 마는군요. 연결이 잘 돼요. 네. 1라운드 15초 남았습니다. 자, 안녕. 로아스 레프트에 나이트 후드 맞았습니다. 네. 마드가 내려갔습니다. 11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라스트 3라운드입니다. 내일 아침 7시 15분 제1 텔레비전에서 한민족 함께 달리기 실황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한민족 달리기는 야구장 앞에서 올림픽 공원 앞까지 달리게 됩니다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이 남았는데 박용균 선수가 11라운드 40초 정도부터는 조금 가드가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로아스의 그 라이트 업에 이은 네프트 훅을 맞았거든요. 네. 저런 게 허용이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분에 그것에 후유가 없어야 될 텐데요. 네. 자, 오늘 경기는 이 3분이 결정의 시간입니다. 다시 원점의 기분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널 12라운드. 일단 가격보다도 붙여만 주면은 작전에 성공이에요. 그렇습니다. 역대 최강의 도전자라고 꼽히는 우아 선수를 무기력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박영준 선수. 그야말로 정말 좋은 작전 전법, 정말 흥균형이 네. 대단히 지금 적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키워 안고서 시간 벌리기로 나오는 박영준인데요. 옆구리 가격 로아스. 경기를 잘했던 박영균 선수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아,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다시 밀어붙이는 박영균. 위치를 바꿔놓고 밀어붙이는 박영균. 대단합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로아스. 라스트 라운드 12회전. 자, 지칠 대로 지친 도전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글러브에 지금 흔히 풀러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집색하는 얘기를 알아듣는다는 표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박영균 정말 잘 쏴주고 있습니다. 네. 22전승에 21교승에도 도전자를 아주 무색히 만들고 있습니다. 전승 가도를 달던 도전자 로하스의 오늘 예봉을 꺾고 있는 박영균. 그 박영균도 지쳤어요. 아까 그 11라운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초 정도 두고 스트레이트하고 훅 연타가 충격이 간 모양이에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잘 버티고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주먹을 내주으로써 상대가 엇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최대 공격이 최대 방어를 하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상대가 지금 재면서 때릴 기회를 안 주고 있는 박혁의 투타 경기 끝났습니다.